그냥 되게 저희가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좀 고비를 넘긴 것 같아요. 일단 정글 챔피언이 요즘에 많이 뱅을 당해서 그냥 좀 좋은 챔프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좀 후보 중에 한 명이었고요. 근데 첫 판에 써보니까 좀잘 먹혀서 두 번째 판도 이어 쓸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일단 1, 2, 3픽까지 했었을 때, 1, 2, 3픽까지는 저희가 원하는 픽을 먹었는데, 이제 4, 5픽까지 가니까, 이거 그냥 똑같이 가도 좋을 것 같은데? 라는 밴 상황도 그렇고, 그래서 그냥 저희가 오히려 더 자신감을 얻게 할수 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어쨌든 전판이랑 똑같은 조합을 했다. 그러면 또 이길지 않을까? 그런 좀 막연한 생각? 그냥 진게 일단 아쉬웠죠. 저희가 한판 졌는데 어쨌든 만회할 기회도 없었다 보니까 좀 되게 분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억울한 것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대회가 계속 앞에 있으니까 뭐 그거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어차피 뭐 지나간 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다음 경기 잘하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일단 괜찮았던 거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밌을 만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지역마다 팀들이 모여서 국가대항전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근데 아쉬웠던 점은 어떻게 보면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. 저희는 이제 LCK는 휴식주라고 한주 있는데 그 주를 전부 다 써가면서 대회를 나가는 거거든요. 시즌 중이기도 하고 갔다 오면 패치도 바뀌어 있고 그래서 나가는 팀이 어떻게 보면은 자국 리그에서는 더 불리한 것 같아요.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회할 기회도 없었던 것 같고, 근데 그거는 대회 룰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, 본선 같은 경우는 3판 2선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그냥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네요. 일단 기회라고 생각하고요. 저희가 어쨌든 현재 1위 팀을 잡았다 보니까 1위만 유지하면 어떻게 보면 결승 확정이니까 그거를 목표로 두고 좀 동기부여를 해서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일단 먼저 그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제 와이프한테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경기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